서울 용산구에 아주 특별한 수행 도량이 있습니다. 진여의 등불을 밝히는 곳, 한국신유엔 서울정사인데요. 진리의 부처님 세계, 마음의 고향으로 잘 돌아왔다는 환영의 인사. 일본에서 탄생한 신유엔은 대반 열반경을 소위 경전으로 중생 제도와 이타행을 펼치고 있는 제가불교 교단입니다. 오늘은 일요법회가 있는 날인데요. 기도 접수로 분주한 사람들, 진여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부처님 제자들입니다. 일요법회는 위성중계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이토신소 원주님의 신분주상을 올리는 소리에 마음을 가지런히 모으고 파리어 3기로 법회의식이 시작되는데요.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 번뇌를 비워낸 자리에 환희심이 넘쳐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신유엔의 가르침이 한국에 전해진 것은 1980년대 초로 제1교포, 유학생, 또 업무 관련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분들로부터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8년 가회동에 포교당을 설립을 하면서 임의단체로 활동을 해오다가 2002년 3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후에 10월에 용산구 청파동, 지금 현재의 서울 정사를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창원, 제주 각 지역으로 이렇게 교세가 확장이 되면서 2012년 세단법인으로 변경한 후에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한 부부의 깊은 신심에서 출발해 이제는 세계인의 종교가 된 불교종단 신유엔. 신유엔의 역사는 1936년 일본 도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 다츠가와 시에서 비롯됐습니다. 신유의 가르침이 탄생한 성스러운 땅으로 신유엔 총본부 신초지가 있는 곳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야소노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법의 부모님이 계신 곳이란 의미인데요.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돌보는 불보살님이 계시고, 신유엔을 창립한 이토 신조 개조님과 부인이신 이토 도모지 영전님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기에 세계 23개국 100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이곳을 마음의 고향, 혼의 고향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신유엔 신도들은 세 가지를 통해 생활 속에서 이타행을 실천합니다. 사람들을 부처님 법으로 이끄는 인도, 가르침에 감사하며 보시하는 환희, 그리고 남을 위한 봉사인데요. 여기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굳은 원력으로 중생 제도의 길에 뛰어든 이토 신조 개조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全般的なご紹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まず新年の歴史といいますか略史からお話しするのがいいと思うんですね。 1935年の12月という
時にですね、開祖伊藤新城とその夫人である伊藤友次はお不動様のご尊像をご自宅にお迎えになったわけですね。そのお不動様をお迎えしたので、きちんと、お祭り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年明けて1936年の1月からお二人はお不動様をご本尊として観の修行、観三十日のご修行に入られるわけです。当時開祖は航空機会社に勤務しておりましたから、そのお勤めに行く前の早朝から水ごりを取って、そしてお経をあげて真剣に祈ると、そしてまた夜帰宅してからまたご修行をされるという、そういう行をずっとこう積み重ねていかれたわけですね。で、まあ、この行の特徴というのは、そのお不動様のご尊像をお迎えされた、お二人だけでされたのかというとそうではなくて、すでにその開祖夫妻を非常にこう信頼する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方々がいて、そういう人たちも参加する中で、そのような行を収め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次第に開祖教師様は、ご自分の使命というものを感じられる、そして、もう宗教一本で、進んでいく使命が自分には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お感じになる。その後開祖は真言宗の中でも、法隆の本山として知られる醍醐寺において、出家得度されて、行を収められてい、くわけです。항공기술을지닌엔지니어로장래를촉만받던청년이선택한종교가의길은결코평탄하고쉬운길이아니었습니다. 1936년일본의대표밀교종단인진원종제호사에서출가득도한후제가자로서최고의수행인해인관정과출가자로서최고의수행인금태양부전법관정을섭렵하며진원종의모든수행을계승한이또신조개전님은출가자가기도와수행으로제가자를구제하는기존의불교와달리세속의삶에발을딛고있는제가자도부처님진리의길을갈수있도록누구에게나열린제가불교종단신유엔을창립합니다그리고승복을벗고제가자와다름없는모습으로중생구제의한길을걷기시작했죠신유엔총본부신초지와가까운거리에마음을대접하는도량접심도량이자리합니다개조님과영조님이처음으로법을펼치신곳인데요부처님마지막가르침을담은대반열반경을읽어나가던중부처님은항상존재하며누구나불성을가지고있다는구조를발견한개조님은사람들이부처님가르침을더가까이에서느낄수있도록열반경을설하는부처님모습을불상으로모시고싶다고발언하고불상조각에나섰습니다한번깎고세번절하는혹독한수행이함께였죠전문가도3년은걸릴것이라예상했던대열반존상은불과3개월만에완공되었고오늘날신유엔의모든정사에는개조께서직접금각한불상이모셔져있습니다
新如来の開祖伊藤新如来はこの小さなアトリエで本尊大涅槃尊像を制作いたしました。この小さなアトリエで専門的な知識が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2ヶ月半という驚異的な速さで本尊を完成させ、その後も冬は寒い中に夏は暑い中に神道を思いながら仏像を制作し続けてくれました。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접심도량. 오늘은 미국 하와이에서 온 신도들이 개조님과 영조님이 남긴 법의 향기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信者さんにとってはここが教えが始まったところ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し、もっとこう具体的にはですね、ここの地面は 開祖教師様が、聖樹神様が歩かれた地面だ。この建物の壁はもしかしたら開祖がこう手を突かれた、そういうところかもしれない。この階段は教師様が聖樹神様がこう登られた、降りられた階段だ。まあそういうこう息吹を感じ取ることができる場所という、まあそういう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まあそういうところに身を置くと、 なんかこう、まあ開祖の教えにも、霊的に清められた教えのそうしたところに身を置くと、自分の毛穴から仏様のご慈悲というかお救いが入ってくるんだと、こういう話がありますけれども、まさしくそういう場所として、魂のふるさとと、まあこんな風に、私たちは思ってると、こういうことですね。 2006년 이토 신조 개조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응연원. 개조님이 젊은 시절 근무한 다치카와 비행기 주식회사가 있던 인연의 장소라 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응연의 응은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현은 보물이 닦여 빛이 드러나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무언가를 구하고자 하는 신도들의 마음에 응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장소이자 스스로 불성을 닦아가는 수행의 중심지, 인류와 지구와 우주를 구하겠다는 큰 염원을 담은 도량입니다. 본전불로는 중생 곁에 늘 상주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표현한 대열반존상이 중앙법당에 봉안돼 있고, 신유엔의 삼륜신 중 한 분인 열반법신 부동명왕은 마치 무언가에 분노한 듯 무서운 표정을 하고 계신데요. 어리석은 중생을 하루빨리 일깨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에 부동명왕의 분노는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보현연명보살, 멸악지보살과 함께 도량을 장엄하고 있는 밀교의 상징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불상은 정각을 이루기 전 고행을 버리고 마지막 수행으로 향하시는 석가모니 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좌측의 법당에는 중생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는 11면 관세음 보살이 봉안돼 있습니다. 또 한 분의 11면 관세음 보살을 모신 관음당에선 대자대비하신 참마음을 담고 싶은 젊은 불자들이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도 신유엔의 도량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 한 조목역과 곧장 연결되어 있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우심원인데요. 불교 신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죠. 신유엔은 교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내는 정제를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심원도 그와 같은 사회공헌의 장으로 기도 수행의 공간인 우심원과 국보급 문화재를 무료 관람할 수 있는 한조먼 박물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こちら 신여행유시인は 2012년 10月 13日に 落慶いたしました。 유시인の유は 霊祖少女寺院様の友寺様の유であり、 霊尊共同院様の友文様の友にもつながり、 霊尊神道院様の雄一様の雄の字を取って유시인と名付けてくださいました。 神如来の他の障者のご法然と大きく異なる点は、御仏様の前の鈍鳥がございません。これは御仏様と衆生との隔たりがないことを表しております。また内陣には三輪神様、如来様、菩薩様、明王様、そして神如来の本尊である神如宗谷様、霊尊両道寺様の 溝が荘厳され、それを囲むように四天王様が配されております。これは立体曼荼羅を表します。また御法前の後方を回っていただきますと、そこには金体両部の両曼荼羅様と開祖神如教師様、現在の神如園主神如慶師様のお写真に配す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隣接します 半蔵門ミュージアムは東京都心の文化学術芸術の中心であるこの地にふさわしい、一般に開かれた神如園メンバー以外の方々も参拝することのできる、そうした社会貢献を有するところのミュージアムとなっております。 불심 깊기로 소문난 부산에서도 진여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유엔 부산정사 신도들은 기도와 수행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우리 신유엔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공간으로서 부산정사는 나라와 인종,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융화 세계를 지향하며 세워졌습니다. 불교의 정신인 융화와 융합의 이념으로 삼아서 신여행 부산 정사는 2014년 7월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 현여 대지 1040평 위에 건평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260평의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여기 정사가 세워지기까지는 독실한 교도분의 자택을 가르침의 집회 장소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시작으로 2004년 부산 진구 개금동에 첫 포교소를 설립한 이후에 부산 신도분들의 불태전의 그 신심으로 기반으로 해서 정법의 정법을 거듭해온 결과로 만들어진 기쁨의 수행의 정사로서 부산 정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신여엔에는 독특한 스지 제도가 있습니다. 경전이라고 할 때 날경자를 일본 발음으로 스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인도자와 신도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를 아끼고 이끌어주며 불법을 바르게 익히고 정진해 다 같이 진여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밀교계통 사원에서 주로 행하는 호마라는 불교 의식이 있습니다. 부동명왕 전에서 장작을 태우는 법요식인데요. 고대 인도에서 비롯된 오래된 종교의식이 불교에 유입되어 일본에도 전래됐죠. 일본에서의 호마의식은 제후사의 창건주 쇼보리겐 대사가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협하는 독사를 호마법으로 물리쳤다고 하는 옛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新如縁の斎藤護摩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一般的にその野外で炊くお護摩が斎藤護摩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野外で炊くというところから、まず斎藤護摩の初めには、それを行う場所、その道場を結界する清めるという儀式が最初に行われてまいります。そのためにそれぞれの彰子が床固めの儀であったり、宝剣の儀であったりと、そこに血を鎮め、そして様々な悪霊といいますか、ものを清め、そして清らかな場所に整えた後、護摩を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すから、もともとこの斎藤護摩が、その起源が 独者退治というところから始まっ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新如教師様は私たちの心の中にあるその独者を退治していく、つまり様々な煩悩を清め、そして自分たちが持っている良き仏性というものを開かせていく、輝かせていく、そのためにこの斎藤護摩を修して くださり、それを重ねてきてくださいました。開祖新如教主様が、ご在世の時から、日本でしていた斎藤護摩の法要を、やはり海外でできたらいいなという願いを持っていました。ですので、教祖様ご在世の時からその準備は始まっていました。その中に、フランスの ロアール地方にある、その斎藤護摩といって、19世紀のお城なんですけども、そこも購入し、そしてそこで斎藤護摩ができたらいいなという願いを持っておりました。が、しかし、その中に、開祖は、遷下をいたしまして、その受け継ぎました慶主様が、その開祖の願いを受けて、 海外で斎藤護摩を行っていこうと。新如縁의 제등호마는 번뇌를 상징하는 장작을 부처님 지혜를 상징하는 불로 태워버림으로써 중생을 보리심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해외에선 영국에서 처음으로 지혜의 불을 지핀 이래 미국, 프랑스,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봉행됐는데요. 아프리카에선 서로를 적대시하던 부족들이 함께 제등호마 의식을 치른 뒤 화해와 평화를 약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유엔의 호마의식은 전통 진원밀교의 호마법을 바탕으로 신유엔의 독자적인 기도의 힘과 대반열반경이 지닌 공덕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번뇌를 정화해 보살의 정신으로 이끄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일본의 영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후지산 아래 이토 신조 계존님과 이토 도모지 영존님 두 분의 고향 가까이 신초지 야마나시 별원이 자리합니다. 해마다 이곳에선 꺼지지 않는 영혼의 등불로
성대한 제등호마 의식을 봉행하는데요. 준비 기간만 한 달 반.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기도 신청서에는 신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私はこの斎藤後まで椅子並べの責任者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した。一番感じたことなんですけども、椅子並べは法要に参加された方に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土台の奉仕になっております。で、土台の奉仕で教師様からご指名を受けて、その使命感で皆さん取り組まれておりました。 新如意は不動様を祀った、お寺です。不動の心で取り組んでいただきたいっていう、そういう声なき声を感じまして、今年はですね、もう日を決めたら決して揺るがなくて、ご奉仕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奉仕の方がですね、最後にご奉仕終わられた時にですね、慶子様が 館の方からねぎらいで出てきていただいて、顔見せていただいたことが本当に喜びでした。京都の皆さん、奉仕の方も喜びになら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そんなことを思いました。 제등호마를 하루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법요식을 위해 야마나시 별원을 찾은 해외 승사들.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장중한 의식. 앉고 서고 줄을 맞추는 모든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합니다. 斎藤後間は伝統の密教の流れを汲んで、それを現代の人々の心に伝えていくために、新如意の開祖 伊藤新城大僧正が新如意によって修されてまいります。この法要を通して密なる仏教伝統の力というものがあまねく世界に及んで世の中が平和になっていくように、そのような願いを込めて私ども新如教徒の祈りを一つにして修されてまいります。明日は伝統の法を継いだ 伊藤新宗大僧正新如意円心によって、この法要が修されてまいります。私ども新如教徒心を一つにして世界平和を祈り、この法要を収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新如意の斎藤後間は開祖教師様が創始された者なんですけれども、もともと真言宗の伝統の法流を受け継いでおられます。現在のように斎藤後間が行われる時、 昭和52年、何十年ぶりに行われたんですが、その時は私たちはみんな斎藤後間のことをよく分かりませんでした。でも一つ一つを全部教師様が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私もその場にいたんですけれども、いろんな所作のことも一つ一つ教師様、開祖の教師様が実演してくださって、私たちも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そしてそれを今度は私たちがいただいたものを工夫をしながら、一つ一つ教師様からご指導いただき、今は ケース様からご指導いただいて、今のようなスタイルに変えてきて、そして新如意の伝統をさらにそこに重ねての今の護摩が修される、そうした形で今行われています。それを無事に終わらせるためにこれからのリハーサルできちっとそれを復習させていただく、それが今日のリハーサルの意味なんです。 세계 각국에서 승사 역할을 맡은 모든 분들이 와서 열심히 각자의 역할을 7일 동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개조 신녀 교사마가 전통 밀교를 수법해서 이 제등호마 법요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 법요를 저희 세계 각 나라의 대표분들이 승사가 되어서 함께 화합해서 법요를 올릴 수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녀 게이사마께서 그 뒤를 이어서 도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단 한 번도 이 제등호마 법요를 빠짐없이 올려주셨거든요. 세계 모든 분들에게 신녀 공덕이 건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너무나도 기쁩니다. 전 세계 신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등호마 법요가 열리는 날. 힘찬 북소리가 법요의 시작을 고하고 중한 음악과 함께 법회의 진행과 장엄을 담당하는 직중과 승사들의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의례의 중심이 되어 법을 집행하는 분은 이또신조 개조님의 뒤를 이어 신유엔을 이끌고 계신 이또신소 원주님입니다. 제등호마에 앞서 결계를 다지는 다섯 가지 작법이 차례차례 진행되는데요. 제 vaincrai toutes les illusions et les obstacles afin de devenir un Bouddha, je méditerai ici. 첫 번째는 작은 나무를 서로 부딪혀 보리심을 굳히는 상견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도끼를 휘둘러 삿댐을 물리치는 보부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청정수로 마음을 씻어내는 알가의식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명왕의 항마의 검으로 모든 번뇌를 끊어내는 보검의식.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대명왕께 활을 쏘며 도량을 결계하는 보궁가지의 의식입니다. 다섯 가지 작법으로 결계가 모두 완성되면 영원한 등불을 채화해 우리의 모든 번뇌를 태워 없애줄 나무에 점화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대등하게 인종과 국적, 연령에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평화의 의식 제등호마. 일상에서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하며 이타행을 실천하는 신유엔 신도들은 오직 호마 법요 때만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지혜 불러 번뇌를 끊어내고 업장을 녹여낼 소중한 기회인 거죠.
간수조신다이대수료매수신간조조간고다이삼반바다라그동가라단노삼반바다라그옹코로코로센다리마토기소아카옹코로코로센다리마토기소아카옹코로코로센다리마토기소아카옹코로코로센다리마토기소아카옹코로코로센다리마토기소아카옹코로코로센다리마토기소아카엔야기야기다라바비키나훈타라타칸만노마스사라바산타야네나무헨조공고나무신유다이조선시나무신유다이조선시나무신유다이조선시나무조그다이시신유엔의진여밀은진원종전통의동밀과천태종전통의태밀과함께일본의산밀로꼽히는데요이또신조계조님께선진여밀제둥오마의참뜻을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제등호마는악을철저히배제하고선을확대하는의식입니다견고한정법의위력은그무엇으로도파괴할수없으며진실한길을정진하는자는청정하고밝은행으로일체의악념을단멸시켜찬란한빛을밝혀야합니다우리함께정법의근원에서서악을단멸시키고부동의신심을깊게하여대승의정진을해나가도록합시다나무신요이지요도도도기미호도케오넨지타테마츠사기상에로콘자이쇼메츠조보 And my role in Saitoma was tokugatame. So it's securing the ground. So with two pieces of wood on the... You do this to secure the ground. In fact, I started to watch videos of the ceremony maybe in the beginning of August. And I also practiced with Coca-Cola big bottles. And after I continued, I arrived in Japan last week on Tuesday. And from Wednesday morning, we came here and to practice again and continue to practice not only my role, but also all the people working together in harmony to do the ceremony. It was over quite quickly. I thought it was quicker than I thought. Maybe the time is changing when you're there and performing. So, and also you need to know the cues when you start, when you stand up, you sit down and those things, so you need to be quick or thinking about those things. I was a little nervous, but I think it's good because it keeps you on the toes so you can focus more. During the Saitohoma, I was focusing on Keisho-sama to support her and to fulfill this role through all my energy and through all my body and through all my spirit. And I was also thinking about my ancestors and my family. And trying to bring all the souls from Ukraine and from Germany to this ceremony. Well, I am very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and this is a very special occasion in Xinyuan, and to be a part of it is also a very special occasion for me because it's only possible in Xinyuan to be as a normal practitioner, not like as a priest, to be a part of such an important event. So, yeah, with my whole heart and with my deep heart, I'm very grateful for being here. 법요식이 모두 끝나고 아리가또고사이마스 인사의 말씀을 하시는 원주님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신요엔노 사이토고바 それは 過去、現在、未来の命を大事にしてます。そして、
それぞれがお持ちの個性を全なる個性を大きく伸ばして、そして全ての人々が平和になりますように新年から発信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サイトゴマでも男性も女性もみんな一緒。 そしてその日本の国だけでなく全ての国の人々も平和であれば和合できますから、みんなでいい道を進んでいきましょうねということで、この斎藤がまあ教室は祈って開かれました。それを私の祈り 受け継いでいますけれども、みんなそれぞれがそう思ってると思います。新年でいいですよ。明るくて、そして優しくて、元気になりますから、何も信仰を祈ってください。実は以前、海外で精進されている皆さんにアンケートを取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 皆さんがなぜ神妙の書をやってるんですかという、アンケートを取った時に、2つの大きなポイント、多くの方が答えられたのが、1つは、やっぱり神妙啓秀様の存在です。で、啓秀様は、毎年、海外に、足を運んで、 そして現地の京都と触れ合って、くださいました。もちろん法要だけではなくて、集会のような形をしたり、お食事会のような形をしたり、いろいろな形でその現地の信徒の方とやっぱ触れ合う、そうした中に皆さんおっしゃるのは、やはり啓秀様の存在というのが、 何かこう文化や言語を超えて、その皆さんの心に伝わっていく温かいものが伝わっていく、そうした存在として皆さんが本当に感動された。海外では今、絵所があるのは、そうですね、23カ国で、全ていると40カ所ぐらいの絵所があるでしょうか。 今の神妙啓秀様が園主となられた時点では海外には確か3カ所ぐらいしか絵所がなかったので、やっぱりその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啓秀様のが自ら海外の地に行かれて本当に多くの方が集う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언제나 변함없는 진실한 참모습 진여. 진여는 곧 깨달음의 세계이고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열반의 세계입니다. 열반경의 가르침인 상라가정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도록 세계의 평화와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신요엔. 마음의 고향, 진리의 세계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신여인.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노력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一生懸命、南無神妙と祈らせていただきます。南無神妙、南無神妙、南無神妙、南無神妙、南無神妙。